본문의 후서 1장 7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예. 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고, 예, 사랑도 주셨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세 가지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무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다 받았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무기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거나 이 무기가 받았는데도 퇴색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세상은 누구에게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거나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자신의 환경과 싸워서 무엇인가를 성취해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 좋지 않습니까? 저도 불성실한 사람 정말 싫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냅니다. 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투쟁이다 있습니다. 이런 투쟁이나 전투가 없는 곳은 셋째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항상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영적인 전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전장이라고 하면 적도 있고 아군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심해서 간단 없는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장소가 이 세상입니다. 몸은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여러분 안에도 있지만 셋째 하늘에 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밸런스합니다. 우리 혼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영적 전쟁 틀에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아는 사람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싸움은 이기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승패는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지게 되면 지옥의 세력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면 마귀의 세력은 입이 닫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마귀도 싸우기도 전에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마음을 파괴해버리면 영적 전쟁을 하기도 전에 마귀가 승리해버립니다. 아무리 전투력이 뛰어난 군인도 싸우려는 의지가 전의를 상실한 군인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예, 총 한 방 쏘지 못합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00명 가운데 90명이 그렇습니다. 겁쟁이들입니다. 10명만 열심히 싸웁니다. 항상 어디가. 군대도 그렇습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이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냥하는 겁니다. 예, 전쟁터에는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사냥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면 서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마귀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를, 전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려면, 승리하려는 의지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 바퀴가 없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한쪽 바퀴가 없는데. 다른 쪽 바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아주 멋진 바퀴야, 한쪽 바퀴는. 근데 한쪽 바퀴는 없으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낙담한, 상심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낙담하는 그 기간은 마귀가 싸우기도 전에 승리한 기간입니다. 한번 낙담하면 마귀는 더 세차게 그 틈을 이용해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이 들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적도 없이 파괴하려고 합니다. 적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최신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험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자기 보존이나 자기 만족, 자기 번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작은 비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작은 비판에 그렇게 민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이고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했습니다. 내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누가 비난을 한다? 뭐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난 죽어 있는데. 할 테면 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아가고 시간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모두가 그분 앞에 서야 할 시간은 오늘도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다 버려두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성경대로 행한다면 어떤 비난이나 비평 앞에도 그리스도인은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에는 내가 수많은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마귀의 종들 뿐만 아니라 형제나 자매의 비난을 내가 평생토록 받을 각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비난과 비판은 거세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박수와 칭찬 가운데서 내가 꽃길을 걷겠다.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육신적이라고 하는 반정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그런 자기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갈채를 싫어하는 육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행여 그리스도인이 비난 앞에 낙담하면 주저앉아 한숨 쉬고 있지 말고 자신의 육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니까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저항이 없습니다. 남 뒤에 있으면 저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내 앞사람이 다 봤는데 후미에 떨어져 있으면 무슨 저항이 있겠습니까? 어떤 비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예배드리고 세상을 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사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사해. 죽은 호수. 요르단 강으로부터 물줄기는 들어오는데 고요만 있는 것입니다. 뭔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고요만 있기 때문에 물이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새들도 그 사회 위를 지나가면 그 염분 때문에 기절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 위대한 복음 전파자 무디를 사람들은 미친 무디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무디.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인본주의에 찌든 사람들이 죄와 지옥과 심판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의 인을 정상적으로 봐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웨슬리 아내는 욕하고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세력은 더욱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난하고 세력을 형성합니다. 제가 교제하지 않지만은 전국에 많은 자칭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의 그림 전도지를 반대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르크만 목사님께서 그리셨고 그 내용도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글을 읽고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제가 싫다고 르크만 목사님의 글과 그림까지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번역해서 해외로 전도지를 보내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믿음의 역량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에 전도지를 보급하는 것, 역량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경주 교회를 비난해서 그 교회를 내가 이간질시켜서 우리 교제권에서 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깜이 되길래 그 두 분을 이간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1년 되었는데 제가 이성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먼저 경주교회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주교회와의 단절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목사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하셔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무슨 대단한 험담을 해서 경주교회와 이성호 목사님을 이간질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거짓을 유포하는 마귀의 자식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투병 중일 때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고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들에게 안수하신 목사님이 위중한데도 그 목사님께서 정치적인 설교를 하고 5.18 설교를 한다고 비난한 것이 정상적인 일이겠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자를 공격하는 말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 죄는 자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과하면 끝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과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다음에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한 저와 또 다른 목회자 한 명을 그렇게 이간질시켰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뒷말들이 나돌고 부풀려져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로 저에게 형제로 책망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식으로 저에게 책망을 하십시오. 제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오해가 있으면 제가 풀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을 퍼뜨리고 뒤에서 비방하고 다니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데 저를 목회자나 유튜브가 아니라고 조롱하는 자칭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저는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직행의 범위 내에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나 대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역계 목사들 대부분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들은 물론 어떤 교회는 댓글을 허용하는 교회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허용했다고 해서 댓글에만 관심을 가진 유튜브라고 비난하는 자칭 형제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대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튜브라고 6년 전에 벌써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헌신하자마자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저게 중심입니까? 제게 중심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것을 치고 싶습니다. 제게 분명히 사이버 공간이라고 말했고 유튜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신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복음을 그것에 올렸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제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본교와 같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다른 지역교회에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먼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의 비난이 건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가 산 인생은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볼 만큼 봤고 산전 수전을 나름대로 다 겪었습니다. 평생 우유만 마시면서 온실에서 곱게 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불같이 연단하시는 과정을 나름대로 겪었고 또 성경적 실행에 대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실행에 대한 비난은 저는 마귀의 공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적의 공격에 낙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저에게 맡겨준 사역을 저는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전장에서 혼자 싸우라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투를 관람하시면서 전사자가 생기고 사상자가 생기는 것을 즐기시는 그런 미치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군대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보나 작전이나 군수나 인사나 관련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줍니다. 싸우라고 가서. 군인은 가서 싸우다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끓어오르는 피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셋째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십니다. 전사이시며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신 주님은 이 땅에서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보존된 말씀의 가치를 알았으면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장에 나가서 싸우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낙담하지 말고 일어나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의 일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 풀린다고 좋아하고 풀리지 않는다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이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병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병기는 능력의 영입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능력의 영은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을 여러분 이제 그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다. 제 위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럴 의향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절기된 죄를 버려야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이 능력은 마음껏 발휘되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은 결코 짓누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옛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러한 능력을 마음껏 여러분이 발휘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죽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죽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의향만 있다면 죄와 단절하고 죄와 끊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죄 위에서 군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들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80평생을 절에서 돌을 닦았던 성철이도 못했습니다. 신부도 못하고 순위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아는 그것을 믿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지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여러분의 육신 위에서 군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 습관대로 살기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에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몸의 행실을 죽이겠다는 내가 마음의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찬양을 한 곡 올렸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그 수요일 찬양을 올렸던 영상의 배경에는 전투 현장을 걸어가는 통신병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덮칠지 모르는 그 세상에 통신병은 무전기를 메고 그 척박한 영적 전투 현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통신병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걸어가겠습니까? 이 무전기 너머에 있는 자기 상급 지휘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전으로 요청하면 즉각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전기를 왜 줬겠습니까? 무전기를 메고 있으면 저게 적의 1순위인데. 그 찬양의 제목은 주 예수께 고하라입니다. 마음속에 금심 있는 사람 고하라 주께, 고하라 주께, 슬픈 마음 있을 때에도 고하라 주 예수께. 그 무전기를 들고 요청하듯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귀의 제1번 표적의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치 무전기를 주고 전장을 내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조성되는 상황을 지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식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제 수행하면 됩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질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조건에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우선 요한일서 3장 2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내 마음에 정죄하는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첫 번째는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기도나 물질로 후원하기는 커녕 사사건건 반대하고 동참하지 않고 비평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가 기도하는데도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성도가 죽는 방구밖에 더 있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으면 전장인데 아무리 무전으로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죽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이런 자세에 의한, 이런 자세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은 죄와 죄인을 꾸짖을 능력입니다. 사랑과 성김을 말해야지 왜 죄와 죄인을 꾸짖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인본주의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를 망치는데 왜 내가 죄와 죄인을 꾸짖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회중의 귀를 의식하는 순간에 그 목사의 영적인 목은 부러지는 것입니다. 회중은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는 말을 가감없이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고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8절에서는 건전한 말을 하라고 했는데 1장 13절은 또 꾸짖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하면서 엄히 꾸짖으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았지만 믿음이 건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홉 가지 유형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목자에게 불복종하는 사람. 둘째,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셋째, 속이는 자들. 거짓말쟁이들. 다섯째, 악한 짐승들. 여섯째, 게으른 탐식가들. 일곱째, 더럽혀진 자들. 여덟째, 가증한 자들. 아홉째, 불순종하는 자들. 여기서 한 세 부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불복종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17절의 권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두를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의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자의 다스림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스림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기준입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취향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정글을 들고 정정당당하게 앞에 와서 이야기하라고 제가 대직들에게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제가 경주교회를 이간질 시켜서 교적근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에게 안수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놓고 비난하는 것은 저는 죄라고 했을 뿐입니다. 죄는 사과하고 용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인하며 그런 말을 하는 두 명의 목회자를 오히려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인들을 또 죄를 꾸짖을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아무와도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속이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옳지만 혹시나 들었다면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인내할 능력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무엇으로 인내했는가? 바울이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능력을 얻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는 능력은 디도를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은 마귀 들린 여자가 쫓아다녔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재판정에 끌려갔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이것을 이길 능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맞은 때에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극심한 피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비타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 위로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걱정이 되십니까? 7절 보시면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에게 와서 아직도 바울의 말을 듣는 고린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게 힘을 지금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정신과 의사와 관련된 일, 변호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부딪힌 겁니다. 그게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소문만 무성하게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공격했습니다. 정말 힘든 때에 독일인 친구가 그의 흥계를 5명을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뒤뜰에 이제 앉은 겁니다. 의자 6개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다 들었다. 그 소문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목사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의 간증집에서 그렇게 물어주는 관심, 그 점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소문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 고통을 이겼던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고난을 인내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런 능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모티콘 하나로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3종병기 두 번째는 사랑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겪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 헐벌성 위험이나 칼 같은 것들은 이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 가운데 지금 있지만 이것이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8장 28절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선이 아닐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 선이 되게 하신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선이 아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처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십니까? 악인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전부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는 악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정든 사람이 떠나거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파산 앞에서도 이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겪은 하나님입니다.
선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이 바른 말씀을 놓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 견디는 이 상황을 선으로 만드는 것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네, 말씀을 사랑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만큼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도 없었습니다. 목사들부터 이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신학 박사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말씀의 권위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모국어 성경, 한글 성경의 가치가 오늘날만큼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킵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성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합니다.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처를 그 사랑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누군가 이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한다면 저항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겁니다. 인정과 칭찬을 이 손에 주면서 내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정과 칭찬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는 겁니다. 난 이 말씀을 들겠다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떨어져 버린 게. 그러니까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글을 모국으로 쓰면서 영어나 원본의 말씀이 최종 권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자기가 권위를 가지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서 빼앗는 자에게는 그래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대신에 사람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대신에 이 성경을 꽉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며 빼앗는 자들에게 저항해서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과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축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이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현대의 신학교에서부터 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한 목사들이 이 땅에 와서 강단에서 자신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글 성경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존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과 불일치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한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싸웠겠죠. 의견 대립이 심하게 생겨서 바나바는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이쪽으로 갑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이제 그 심한 의견 대립을 보고 있는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겁니다. 의견이 대립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있는 형제들이. 그 다음에 동행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는 믿노라.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회 내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 이단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깨끗하게 지켜주시면 되는데 왜 독보리를 교회 가운데 허락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수호하라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진리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잠자면 교회가 파괴되기 때문에 싸우라고 이단을 허락했습니다. 제가 헌신을 다짐하고 거리로 나갔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들고 나갔습니다. 거리로. 싸우라고 이런 이단들을 교회 내에 허락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권위, 니콜라파의 행위가 그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졸업장을 내세우고 그들과 5분만 대해보면 그들의 육신이 풍기는 냄새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태풍이 불어서 모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지체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혼을 사랑하는 능력도 우리는 가졌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혼에 대한 연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혼에 대한 연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과 그 지옥의 차이를, 그 극명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6절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생각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상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한 상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행동이 악한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지 않았든지 건전한 생각의 영이 퇴색했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여기 워드입니다. 이 말씀, 보존된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이 생각은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진리라고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세대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서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도 건전한 생각입니다. 올바로 나눌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니콜라파의 가면이 벗겨지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권위 안에 두게 하려는 그 세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 아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으로 공부해서 나누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거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말씀을 읽어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잠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서 10장 18절에서는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주야로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식별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가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금방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고전 2장 13절에서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되느니라.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전한 생각이 건전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신의 마음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의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만 의탁하는 겁니다. 돈이나 권력에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평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잠 못 들게 됩니다. 돈을 쫓아가거나 권력을 쫓아가게 되면 불안해서 잠 못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건전한 마음은 화평으로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겁니다. 알려지게 하면 마음이 화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 화평입니다.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이제 화평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고전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평하기 바쁩니다. 그 사람들.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뚜렷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이 행동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바로 이 건전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는 영이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휴고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승과 재림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로부터 백보좌 심판까지 이르는 기간을 말합니다.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미국의 정치, 한국의 정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배교도 갈수록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나의 전쟁이 끝나면 다음 전쟁이 또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전사자가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고 중상자가 생기면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고전 8장 1절에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으면 항상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식만 갖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지식은 남을 세워주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면 성경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형제나 자매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평하는 싹이 이제 마음에 트기 시작하면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지혜가 샘솟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어디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네, 위에서부터 받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을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전투를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수리하라고 하고 어떤 직분을 강조하고 종교적인 그 커다란 기계의 부품 중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각자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강권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흙덩어리 인간들이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평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무서워서 그런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전투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그림뿐만 아니라 치역이 그렸던 그림들 기타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저의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전투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자기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에워싼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은 단아하거나 푸른 초장에 펼쳐진 그런 오월의 정원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부터가 우리의 대적부터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삼키려고 하고 에워싸려고 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들입니다. 이 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 현장. 그래서 누군가는 이 전투 현장에서 전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중상을 입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는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삼키려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 현장입니다. 주님은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을 혼자 싸우라고 결코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3종 병기. 구원 받았을 때 이 무기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잊고 살았습니다.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병기가 있는데도 어디 있는 줄 모르고 그 조작법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능력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자고 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져버리면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죄와 죄인을 꾸짖을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고통과 인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모두 가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인내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바울의 사례입니다. 이모티콘 하나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이모티콘 하나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악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는 악으로 보이는 그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쓰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존된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저에게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전한 생각의 영.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생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은 비진리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상관없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어떤 주장이나 사상, 이론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건전한 생각의 영에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게 하는 이 생각도 건전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캐치하신 것입니다. 누가 자기 배를 위해서 사역하는지, 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지는 여러분은 알 수 있는 능력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각 가운데 현재의 여러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치 아래 모여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이러한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거나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무기 사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장에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소총이나 기관총, 기타 화기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장전을 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영적인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좋게 표현해서 그렇게 말하지 사실은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령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무관하게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